누가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칠판에 기재된 대로 구원의 위대한 예표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39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소경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여리코성 여리코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인지 묻더라. 그들이 소경에게 말하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 소경도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모든 못 고치는 병이 없이 다 고치신다는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이에요.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야, 이 소경은 말이죠. 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거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아주 높이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하니까 나를 고쳐달라 그 얘기죠.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꾸짖고 잠잠하라. 지금 이 소경은 눈을 떠야 되는데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야 조용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조용하라 이렇게. 하였으나 그는 더욱더 소리 지르기를 말리거나 필요 없어 나는 이거 눈을 떠야겠다 그러겠죠. 다윗의 아들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무대뿔로 막 매달리는 거죠. 주님께 주님은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또 연이어서 43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멈추시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명령하시니 가까이 데려온지라 주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백지수표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뭐 원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당연하죠. 소경이 눈 떴으면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아무것도 세상을 구경하지 못했는데 좀 아름다운 거 구경하고 살고 싶은 거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도 주라고 그랬죠. 주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으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믿음이 구원했다 그래요. 우리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죠. 우리도 이제 그거의 어마어마한 그 예표란 말이죠. 예.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내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간절히 간구드리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또 그렇게 소경과 같이 적극적으로 매달릴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가 즉시 보게 되어 주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요? 보게 되었어. 눈 떠버렸네. 한마디 말씀에 그냥 눈이 떠버렸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자.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거기 있는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자, 구원받은 이 눈을 뜬 이 소경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제 어디 가면 간증하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를 그 유대인들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리코의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이죠. 사건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누가는 말이죠. 소경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지금 여기 이름 나오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는 어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 여기는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원래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라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바디메오. 자, 마태는 치유받은 소경이 두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 명이란 말이죠. 여기도 각각 한 명. 마가는 그 중에 한 명, 둘 중에 한 명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두 명이 눈을 떴는데 그 중에 마가는 이제 그 한 명을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여기 35절에 보면 성경의 모순이라고 지적되는 구절이 있어요. 왜냐, 이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주께서 여리코에 가까이 오셨을 때 지금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와 마가는 뭐냐면 주께서 여리코를 떠나시는 참이었다. 떠나시려고 할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잖아요. 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는 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다 이유가 있죠. 여리코는 성읍이 두 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최초 요단강을 건너서 공격했던 그 여리코 있잖아요. 여리코. 근데 여기서부터 약 한 1마일 정도, 1.6km 정도 되죠. 거기에 또 여리코가 있다 그 얘기죠. 요거는 이제 헤롯, 로마에 의해서 이제 된 여리코인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여러분 어때 도시가 있으면 이렇게 약간 겹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도시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경기도로 가려면 쭉 가다가 충청남도로 거쳐서 또 경기도도 들어가고 또 충청북도로 가다가 쭉 가는데 경기도가 나오면서 또 충청북도가 나오고 이런 게 있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자, 그래서 겹치기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성읍 여리코, 이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점령한,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로마 방식의 도시로 헤롯이 세운 그러한 여리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순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눈먼 상태죠. 영적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소경.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 그래, 여러분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또 사탄에 관해서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냐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당신들은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아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먼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내가 조금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 죽고 죽은 다음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혼이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거 이걸 모른다 그 얘기죠. 왜? 영이 죽어가지고 지금 사탄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는지를 몰라.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데 내가 거기에 물려 있는지 모른다 그 얘기죠. 빨리 풀려나지 않으면 이제 숨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 뭐예요? 사탄이죠, 이거 마귀. 예,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어두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요.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라고 그러잖아요. 광채.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이 안에 그 마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야, 저거 듣지 마라. 너 교회 다니지? 너희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런 얘기 절대로 얘기하지 않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나 교회 다녀요. 이러고, 이런 소리나 하죠. 거듭나지도 못, 당신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면. 그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집사입니다. 아니, 영이 거듭나셨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영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에, 사탄이 말이죠. 마귀가 그 사람에게 이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바로 사탄이 그 사람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참빛이 뭐 진짜 빛이다. 그게. 기름 중에 진짜 기름, 참기름, 참된 믿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참빛, 진짜 빛이라 그래요. 이런 태양빛이 뭐 이런 후라시빛 이런 게 아니다. 그 전등불빛이 아니라 참빛.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나중에 거기는 밤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전부 빛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게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니까 이 세상에 완전히 암흑세대야. 그 빛이신 그분이 오셨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쫙 비치셨어. 비치어도 그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는 바로 이 구원의 모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형이 구원의 모형, 모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다. 주님은 빛이시고 빛을 비춰 그 빛을 받아야 아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빛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형.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이죠.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35절에 보면 어떤 소경이 길가 앉아서 구걸하다가 그 지금은 뭐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무슨 안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입도 있고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보려고 애쓰는 것의 모형이다 그 얘기죠. 자, 빛을 받지 못한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무엇을 지금 얻으려고 해봐야 별로 얻을 게 없다.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탕자는 어땠습니까?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 뭐 그냥 달라는 거야 세상에 있는 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너상 달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부자는 어때요? 손가락 끝에,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적시게 해달라고 말이죠. 물 좀 달라는 겁니다. 물 좀 달라는 것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뭐예요? 내가 그를, 예수님을 당신에게 넘겨주리니 제사장에게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달라 그 얘기죠. 은삼십 받았잖아요. 받았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계속 뭔가를 요구한다, 달라고 하는 것이. 근데 세상에서 받는 건 뭐예요? 금방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불타버릴 것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지금 세상에 있는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소경인데. 그럼 그 사람 어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눈을 다 뜰 수가 있죠. 영원에서는 완벽히 눈이 떠진 상태. 불구자 어때요? 완벽한, 건강한 상태의 모습으로 영원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이와 같이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전부 없어져 버리고 불타거나, 의미 없는 것을 계속 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탕자 재산에 목을 주니까 어때요? 다 낭비해 버리잖아요. 가서. 다 날라가 버리잖아요. 여기 물을 달라고 그랬지만 물 받을 수 있어요? 지옥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뭐예요? 이거 조금 있으면 어떡해요? 자기가 다시 그거 던져버리고 제사장들한테 던져버리고 자기가 자살해 죽잖아요.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받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돼버린다 세상은.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하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영원 무궁토록 또 세상에 세상 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죽어서도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틀림없어요. 제가 거리설교할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제일 어리석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그러고 하늘나라 지옥은 상상의 장소라고 얘기한다. 나는 그런 거 몰라도 인생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 제가 설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듣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 반복해서 듣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야. 거기 지나가다가 자주 지나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꿈속에서도 왕왕왕왕왕왕왕 울리는 거야. 야, 이거 어유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데 왕왕왕왕왕 울리고 그러다 자기가 한번 넘어져서 어디가 깨지면 어이구 이거 내가 벌 받았는가.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나중에. 네, 그렇게 해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나 받아도 그것은 뭐 세상에서 받으면 어떻게 다 빼앗겨 버리죠. 다 날라가 버려요. 다 날라가 버려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나 과거에 사업할 때 야, 돈 많이 벌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문제가 생기더니 말이야. 야, 감옥에 갔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야, 나 정치에서 판검사하고 막 국회의원하고 뭐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감옥에 와 있더라.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런 거. 지금 뭐 대선 주자들 막 난리 치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가운데서 서로 공격하다가 죄 있으면 이제 누군 이제 몇 사람은 감옥에 가든가 이제 막 계속해서 재판 받아오면서 그냥 가정이 쑥대밭되든가 이렇게 되고요. 사람들은 한 달 후에 아니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래도 그냥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 악서잖아 악서.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빨리 영접 안 하면 당신 큰일 납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전이라. 당신 오늘 가다가 지금 교통사고로 죽을지 몰라. 지금 빨리 영접하라. 그 얘기인데 웃기고 있네. 나는 지금 한참 살 거야. 나 지금 30살이니까 앞으로 아무리 못 살아도 50년은 산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 갈면서 눈 부릅뜨고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 그 얘기죠.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세상은 영원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영원해. 주님만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셨죠? 다윗의 아들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뭐예요? 메시아라, 메시아. 메시아라는 칭호로 부르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거든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영어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고. 자, 메시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아들이니이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온.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여 부르면 메시아여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걸 알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게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 간음에서 났던 사람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난리를 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와 같은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아주 사도행전에서도 3장 22절로 26절에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모세는 뭐예요? 모세? 모세는 이제 그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아주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이렇게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든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율법도 다 만들고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도 다 받았고 하는 것이. 그 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미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다 계시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치유의 은사는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모세에게 주어졌죠. 모세. 이스라엘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때요? 그 헤롯이 아니라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공주의 양아들로 갔잖아요. 그냥 왕자나 마찬가지예요. 양아들로. 그 40년간 있다가 거기서 애굽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병사를 자기 그 민족들을 괴롭히니까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그 양을 이렇게 쳤잖아요. 목자로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내는 거예요. 이 막대기 하나 갖고 지금 이집트로 들어가라는 거죠. 모세가 갖고 있던 양치는 막대기 하나 갖고 지팡이 그거 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가라는 거죠. 아니 그냥 깜짝 놀라는 거지 모세가. 아니 제가 어떻게 만약에 우리 그 동족들이 히브리인들이 난 뭐라고 하면 난 뭐라고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대기 네 갖고 있는 거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또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자, 네 손을 이 안 속에 한번 집어넣어봐라. 그 빼니까 문둥병이 막 손에 오른 거예요. 또 집어넣어봐라. 빼라. 싹 났어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 주어졌던 것이죠.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들이죠. 예,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무슨, 복음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치유를 해야 돼. 하나님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근데 이거를 지금 유대인도 아닌 가짜 목사들이 써먹는다, 그 얘기지. 거짓말로. 진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자기가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절 큰 절 같은데 가면은 주흥이 어때? 도사처럼 딱 앉아가지고 이마 벗어지고 이래가지고 살도 이렇게 쪄서 말도 느릿느릿하면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대단한 영역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무조건 듣는다고. 자세가 딱 돼 있어. 들을 마음의 자세가. 마찬가지. 목사가 병 고친다고 그 자리에서 막 하고 그러니까 소문 났다 그러니까 아 나 병이 있다 감은 낫는다 이러고 가가지고 다시 병 걸려서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사기꾼들이지 그게요. 자, 치유의 은사. 이건 이스라엘을 회심시키기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다. 아, 이방인 아무 관계 없어. 이스라엘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들 아, 그럼 과도기예요, 과도기.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섞여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방해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과도기라고 해요, 과도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그 이 치유의 은사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자기 제자 디모데 위장병도 고치지 못하고 트리피모는 아파서 거기에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신약교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아, 치유의 은사는 신약교회에게 주어진 게 아니야. 일반 교회 지금 현재 목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뭐 전도사나 강도사 무슨 이상한 그 기도원장한테 이런 치유가 주어진 게 아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100, 무슨? 몇 프로? 100%. 내가 장담해. 치유 잘하는 사람 나한테 대여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능력 행사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걸 내가 증명해 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곳곳에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뭐예요? 뱀,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이상이 없다 그 얘기죠.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자, 그러면 치유, 그렇게 은사가 있으면 말이에요. 청산가리 한 요만한 바카스 병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마셔보라고 그래요. 그런 목사들이 마실 수 있나? 어떤 독을, 이건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파하는 그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잠시, 어느 기간 동안에. 아니, 안 된다, 그 얘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표적으로부터 시작했고, 바디메오는 메시아 칭호로 주님을 불렀다, 그 얘기죠. 메시아 칭호, 아까 다윗의 아들, 그죠? 이것은 물론 구원에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구원에 관한 예표, 영적 적용 이것도 되지만 대환란 때 회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형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신약을 믿지 않죠. 구약만 믿잖아요.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러다가 대환란을 맞죠. 그리고 대환란 끝날 때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합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구주로 받아들여요.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뎌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지만 이제 우리가 들림받고 7년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대환란을. 즉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거의 모형도 모형이다. 모형도 된다.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 눈 멀어 있어요. 네, 현재는 왜? 눈이 안 떠져서 눈이 떠졌으면 영적 눈이 떠졌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줄 알 텐데 아직까지도 그렇다 그 얘기죠. 일부 그러나 거기서 일부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대단히 좋고 내가 어디 유튜브인가 어디서 한번 잠시 본 것 같은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방송인가 어디 나왔어요. TV에. 그런데 얘기하는데 보니까 100% 복음 정확해.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뭐 아 예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유심히 들어봤어요. 정확해. 자,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현재 놓여 있는 상태 현재. 그래서 대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전체가 물론 개별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진노 아래에 있다고 얘기죠. 이제 주님께서 그렇지만 대환란 끝에 오시면 민족을 속박하던 영적 소경됨이 치유된다. 누구요? 영적 소경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때 이제 치유가 돼서 모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고 스카랴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에서도 다 돌아올 것이라고 마지막에
돌아올 것이라고 뭐 스카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 소경을 꾸짖었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잠잠하라. 꾸짖으면서 야 떨지 마라 지금. 우리도 지금 귀한 말씀 듣고 해야 되는데 너 자꾸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야 하면서 난리가 난 것이. 죄인이 구원받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가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의 모형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제가 그 운동하는데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야 평소에는 전화 한 통화도 안 왔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아마 열 통화는 왔을걸. 열 통화는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목이 아주 대단히 고든 사람 같아.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마귀가 말이죠 그냥 뭐 전화하려고 그러면 뾰라락 와가지고 뭐 급한 거 뭐 해가지고 또 야 처리하고 하면 또 전화하다 보면 뾰라락 오고 말이죠. 한 열 번은 오더라고. 열 번은.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까지 해가지고 영접은 했는데 모르겠어. 하여튼 자 우지간 이렇게 여러분이 어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아 이거 어떤 친구가 와서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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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바빠요 차 타야 돼요 뭐 신호등 건너서 지금 어디 학원에 가야 돼요 하고 데려간단 말이죠. 심지어 그 부모가 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아이를 막 얼굴을 머리를 때리면서 이 녀석아 너 지금 미쳤니 빨리 와라 하고 막 영접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부모가 채가 버린다.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저는 말이죠 제가 청주에 처음 와서 그 초등학교 한 67, 8개 되는 이 초등학교 여길 다 돌았어요. 지도를 놓고 주소 다 적어가지고 내비게이션 가지고 찾아가면서 하여튼 60개 되는 초등학교 다 돌았는데 그 중에 제가 아주 참 똑똑한 애를 하나 봤어요. 초등학생 딱 이렇게 교문 앞에 기다리다가 이제 끝날 때쯤 뭐 학년별로 다 틀리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뭐 많이 집단적으로 뭐 엄청 그때 많이 했어요. 보통 한 자리에서 30명, 20명, 30명 많으면 40명까지 쫙 모이게 해서 막 거기서 복창시키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모가 왔어요. 부모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놈이 이 녀석이 딱 엄마 가만히 있어. 어디 끝까지 다 듣는 거예요. 마지막 영접까지. 야 초등학생이 한 5, 6학년 되는 것 같은데 얘가 그렇게 막 어머니 가만히 있어 하고 막 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또 가다가 엄마는 갔어요. 저기 가다가 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마귀가 말이죠 강을 건너와라 강을 건너와라. 그래가지고 난리인데 얘가 끝까지 거기서 다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똑똑한 아이예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 복음 전하는데 그 녀석이 쫓아오더니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해. 그 친구 말고 다른 사람이 이제 막 그 간절하게 영접했던 그 초등학생이 자기 동료들 뭐 후배들 막 다 야야야 일로 와 너희들 하늘나라 가야 돼 지옥까지 말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구원받았다. 대단하잖아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어려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중고등학생 저기 성안길에 가면 한 5~6명이 지나갈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은 말이죠 옆에서 야야 큰일 났다 너 막 방에 가만 있어 하면 얘는 끝까지 듣는 거예요. 끝까지 그 용접해. 그렇게 옆에서 막 난리를 치는데도 4명의 친구가 야 가자 시간 없다 놓친다 큰일 났다 야야 너 그런 거 하면 큰일 난다 별짓을 다 해도 끝까지 다 듣고 마지막 영접 기도까지 하고 딱 가는 거예요. 훌륭하죠. 세상은 자기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죠. 예. 만약에 그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지 못하도록 또 애쓴다. 세상이 뭐예요? 세상신이 사탄 아니에요? 마귀? 예.
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구원받고 열정이 있어서 교회 출석했어요. 그가 막 집안에서 문제도 생기고 주변에 막 바쁜 일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막 바등바등바등 교회 출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스르르 그냥 밀려나 버리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과 몇십 년을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다가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때 예수께서 멈추시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명령하시니, 자, 진지하게 매달리는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얼마나 진지하게 또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얘가 매달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뿌리치고 목이 터져라 하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막 불러 제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라. 자, 여러분 매달리는 기도에 관심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유가 너 원하는 걸 소원 얘기해라. 막 불러 제끼니까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아는 것이 그분. 주님 주여 그러고 말이죠. 백지 수표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 원하는 거 여기다. 너 돈 갖고 싶어? 너 금액 네가 알아서 써. 10억을 쓰든 20억을 쓰든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100만 원을 쓰든. 그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질문하신 것 같은 백지수표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아주 겸손했어요. 다윗은 위대한데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예요, 그 당시에. 삼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그 명철을 주셔서 제가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 나에게 원하는 거 얘기하라 하니까 바로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명철, 즉 지혜를 주셔가지고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라.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사실 백지수표를 줬는데 네가 원하는 거 다. 그러니까 뭐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다. 부와 명예도. 부와 명예도. 주님의 치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냥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주님께서.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소경을 고치는데도 여기서는 어떻고 저기 그 지역과 장소, 시간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양하게 소경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말씀만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냥 하시니까 그냥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눈에 침을 바르시고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했다. 그래가지고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진흙이 있는데 거기서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어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까 그대로 났다 그 얘기죠. 이렇게 같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뭐 방법이 다양하시다 그 얘기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예.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거절,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뭐 선한 일을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대요. 영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 얘기죠.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그래서 구원받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열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은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뭐 고백은 안 해도 구원을 받지만, 이왕이면 고백까지 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야죠. 완벽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침례를 받으면 어때요? 아, 나 구원 받은 증거로 하나님께 선한 양심의 응답을 드렸어. 하나님, 저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끝나는 거죠. 그 구원 받으면 바로 침례 받아야 돼. 나 구원 받고 나 침례 안 받아요.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본문은 육체적 구원이지만 영적 구원의 모형이다. 그죠? 예. 소경이 눈 뜬 건데, 영적,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하고 같다. 그게. 믿음이 있었다. 그게죠. 예. 영적 구원의 모형이다.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우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믿는 건 아니죠. 그냥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때. 요 자체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었죠. 예, 어둠에서 해방될 수. 눈을 뜨니까 빛을 보게 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도 그분께서 영적인 어둠에서 꺼내 주신다. 왜? 참빛, 참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는 거죠. 무슨 성령님께서 영으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살리신다. 그가 즉시 보게 되었다. 즉시. 언제? 즉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즉시 구원받죠. 뭐 뜸 들이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즉시. 간단하게, 단순하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 아, 단순하다. 이 교회 목사들이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놨다. 아, 뭐 철야 기도도 하고 방언을 해라. 뭐 그래야 구원받는다. 세례나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어렵게 만들었어요. 구원파는 일주일간 교육을 다 받아라. 그래야 마지막에 구원받는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어렵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요. 즉시 돼버리는 것이죠. 치유는 실수나 불발이 없어요. 예. 주님의 치유는 실수나 불발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아주 재발이 없어. 주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 소경이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죠?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구주를 삶의 주인으로 따라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 주인이래, 주인.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돼. 그분을 따라야 돼. 지금 여기 소경이 눈을 뜨고 빛을 받고 빛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니까 주님을 따르고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구원을 간증, 구원 간증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자,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한테 당신 그 교회 다녀서 예수님 영접해서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아이, 그럼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 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죠. 나는 과거에 또 구원받고 나니까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많이 변화됐다. 과거보다. 삶이 변화됐다. 사고 자체가 많이 틀려졌다. 세상에서 과거에는 쓸데없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고 막 그냥 분노하고 화나기도 하고
또 없을 때는 막 그 좌절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다. 나는 이제 좋은 곳에 가고 나에게는 이제 앞으로 아름다운 도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 산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과거의 삶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간증을 해요. 구원 간증. 여러분 남한테 얘기해. 누가 물어보면 당신 교회 다니는데 뭐 천당 갑니까? 아 글쎄 뭐 이러면 안 돼요. 즉시 어이 구원 받았지 하늘나라 가지.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간증을 해야 돼. 나는 과거에 걸레 같은 의의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나는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됐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취급한다. 비록 나는 가끔가다 모르고 죄도 짓지만 의인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인정했어. 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더니.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 얘기 못하면 나중에 어떡해요. 그리스도 심판사에 너 뭐했니? 고개 숙이고 뭐했니? 나 너 영원히 너 지금 이거 저 밑에 지옥에 너 가족들 저기 가 있는 거 보이지? 너 뭐했니? 그러면 뒤돌아서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이거 몰랐다. 후회하지.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간증을 해야 돼. 구원받았다면 이 지금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사람 있죠? 전부 그 사람은 돌아서서 막 사마리아 여인도 말이죠. 나가서 물동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가서 막 마을에 가서 난 주님을 이렇게 선전하고 말이죠. 간증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경도 마디메우도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죠. 소경 누든 거 나오잖아요. 가가지고 막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이죠. 그렇게 막 그냥 갖다 몰아붙이고 추해당할 것처럼 막 몰아붙여도 말이죠. 이분이 주님이라는 걸 모르는 건 다 눈을 뜨게 하셨는데 내 눈을. 너희들은 이분이 누군지 모른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 정도 되죠.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거기서 아주 얼굴에다 똥칠을 하잖아요. 소경이, 눈뜬 소경이 말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나를 눈을 뜨게 하겠냐? 모르냐? 쉽게 얘기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알겠냐? 이 소리예요. 에? 자, 오늘은 구원의 위대한 예표, 구원의 위대한 예표, 소경이 눈 뜬 거, 소경이 눈 떴으면 그러한 그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또 세상에 그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빛이신 분이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또 전파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